추석 연휴 양자 토론이 무산되고 내일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모두 참가하는 4자 토론이 열립니다. 각 후보 캠프의 토론 준비 상황은 홍현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뒤 자택에서 정책 자료를 검토하며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민심은 정권교체 열망이었다며 4자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들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장동, 또 성남 FC,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사안은 수사의 대상이지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쯤 다시 양자 토론을 제안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 5060 여성들의 이름을 되찾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이 명함 없이 진짜 휴식도 없이 은퇴도 없이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부인, 딸과 함께 의료봉사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TV토론을 계기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해봤어.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지식, 경험들. 내일 저녁 4자 TV토론은 부동산과 외교안보 주제 토론과 일자리와 성장을 주제로 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